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앞에 좀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아 일단 덥긴 더웠어. 우리 사귀자. 이렇게? 붙지 마, 붙지 마. 누가 붙은 거야? 가만히 있었어. 정신병원이나 가. 아니 한 번만. 왜 그래 자기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나쁜 남자 태준 역을 맡은 권민혁입니다. 인스타는 여기 나올 거예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은하 역을 맡은 은율입니다. 인스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구화에서 고예솔 역을 맡은 최정윤입니다. 이게 제 인스타고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원 역을 맡은 김형원입니다. 인스타는 여기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옛날에 살짝 좀 욱했던 성격이 있었어가지고 그거 빼고는 다르죠? 저 억울해요. 가스라이팅 좀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 고기만 구울 때만 좀 아, 억울하네. 은하는 되게 활발하고 좀 귀여운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처럼 만들지?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맡았던 다원이라는 역할이 이제 장난기도 많고 텐션도 높고 한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많이 올려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웹드라마를 보고 옛날에 알던 친구들까지 다 연락을 많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투랑 행동까지 다 똑같을 수가 있냐고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 연락을 잘 안 받네요. 아니에요. 저 잘 안 하는데. 딱 비즈니스 관계. 그 이후로는 이제 끝이었는데 다시 보게 되니 또 반갑네요. 자꾸 만날 일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귀자. 정말. 단 0.1도 사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사시처럼 그러니까 초점을 안 맞추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좀 뿌이져라. 저는 그래도 최대한 눈을 보고 최대한 느끼려고 하죠, 진심으로.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있으셨나요? 저요? 네. 아니요? 저도 없었어요. 사심은 진짜 없었고 진짜 그 너무 긴장도 해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었어요. 많아? 진짜 절대 없어요. 저는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진짜 남사친 딱 한 명? 아니에요. 이제 돼 가는 중. 아, 네, 뭐 네, 친해지고 있어요. 우리 사귀자. 아, 진짜 이거 말해요? 저는 진짜 조금 들어봤지만 아예린 선배님 닮았다는 말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었잖아. 뭐. 아니요.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거 웃는 게 이제 동명 선배님 닮았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과해야 돼 진짜. 죄송합니다. 네. 20대들아 중고딩들이 볼 법한 웹드라마 봐. 여기서만 말하지만 난 본다. 유치한데 유치한 맛으로 봄. 배우들도 이쁘고 잘생긴 맛에 보고. 히히. 저는 다른 웹드라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무물주물은 그냥 성인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현실감이 넘쳐서 진짜 막 유치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아 맞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빠져들어서 볼 수 있는 웹드라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유치한 거는 진짜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요즘 웹드라마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공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호흡도 빠르고 하니까. 저는 그 무물주물이라는 웹드라마가 제 인생 최고의 웹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가 아니고 너 말해봐. 웹드라마 뭐 좋아해? 저요? 무물주물이죠. 오 마이 갓!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당연히 난 대답을 무물주물로 그러니까 무물주물. 나도 당황했어. 편집!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고. 극한의 경쟁률을 뚫고 배우 오디션 합격하는 법. 내가 그 인물 자체면 된다. 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해리포터 배우가 한 말. 아, 처음 대본 받고는 일단 욕에서 놀랐고 아. 나중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그치 이런 거 나와야지 이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그 오디션 대본이 욕을 진짜 많이 하는 너의 내가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너 내가 한 번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네가 빌려준다고 했잖아. 오, 야, 세상 만나지 마. 좀 그래, 애가. 아, 소문 들어보니까 뭐 아, 그렇더라고. 아, 그래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버 고말쑥님이 상황극 하신 게 있었어요. 일진 상황극? 그거를 오디션 때 봤어가지고. 야, 달리 잘한대.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한 번만. 야, 잘한대. 니네 봤어? 야, 한 번만. 나 찍어볼게. 야, 거기서 좀 더 뛰어봐. 아, 진짜 잘하네. 생각해보니까 거기 여기 안 들어갔던 것 같아. 맞죠, 한 번. 여기 진심? 아니 그래도 모텔은 돈에 에바잖아. 제가 실제로도 뭔가 남자친구분이 스킨십을 안 해준다고 화를 냈다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서 너무 약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러시는 거죠? 뭘요? 뭐 무인텔 안 가주는 거야? 네. 태준이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내 여자친구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저 오히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야 진짜 미안해. 아, 정신병원이 나가. 너 정신병이야. 너 정신병이야. 아, 올해 가기 전에 제일 슬픈 말 들었네요. 나 진짜 마음 찢어졌다니까. 미안해. 근데 솔직히 남자가 하는 여우짓 중 이건 좀 설레지 않음? 나한테만 물건 맡기는 거랑 근육 만져보라고 하는 거 여우짓이라고 해도 너무 설렝. 잘 맞아. 야, 이거 좀 맡아줘.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아 그럼 나 오해해요. 그럼 나 너무 설레요. 저는 이런 거 다 오해해요. 왜 나한테? 이거 왜 키웠어 이거? 왜 만지래 나보고? 야야, 핏줄 보이냐? 만져봐. 어때? 좋아요. 어때? 아니 이거 여기 핏줄이 보이는데 이거 당연히 좋지. 야야, 핏줄 보이냐? 내향적이고 차분한데 은은하게 돌아버린 배우들 좋아. MBTI로 치면 IN땡땡 같은 구교환, 신하균, 박희순 같은 재질. 저는 INFP. 전 ENTP. ISFJ. 저도 ISFJ입니다. 저는 장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현실주의니까 이런 현실적인 무물점을 같은 연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잘 나서지 않는 편이라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분위기랑 한 사람 한 사람 관찰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본이나 뭐 캐릭터 이해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인프피가 되게 공상을 진짜 많이 하는 그런 MBTI인데 딱 대본을 보면 되게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읽으면서 약간 상상이 너무 잘 되니까 그게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습관이 이미 들어있어서 연기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이런 거 잘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면은 MBTI 뭐냐 물어보니까 계속 봤거든요. 그게 ENTP야. 맞아. 그렇게도 말을 하시니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가지고. 저 MBTI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빠, 나 사랑해? 야, 됐고 댓글이나 보자. 웹드 수준 봐라. 술, 담배 다 하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이런 걸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공공연하게 다들 알고 있는 사실들일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뭐 이것 때문에 배운다 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시청하시면서 격하게 공감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왔던 구하도 노담 캠페인이에요. 뭐 굳이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숨겨가면서까지 그걸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더 오히려 도움되는 게 없을 것 같고 적나라하게 현실들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미성년자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술, 담배는 어차피 대학 가시고 뭐 성인 되시고 하시면 먹기 싫어도 먹는 날이 옵니다. 네. 해보고 싶은 호기심은 이해를 하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커서 더 멋지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웹드는 진짜 신인 배우들이 다 같이 발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가 힘듦.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연히 연기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웹드 배우라고 봐주시지 마시고 그냥 한 분 한 분의 배우로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배우분들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진짜 첫 연기가 맞고 신인 배우도 맞기 때문에 웹드라마 보다 보면은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시는 배우들 엄청 많으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이제 그런 웹드라마만 보신 게 아닌가, 그거 하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 무물주물을 보신다면 이 생각이 완전 달라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또 무물주물이 최근에 완결이 나서 무물주물 정주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에 다원이와 예솔이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물주물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무물주물은 마무리가 됐지만 연기 생활은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더 다양한 매력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 배우 은율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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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저 5초는 하죠. 이틀도 하는데 뭐. 하나, 둘, 셋! 1, 2, 3, 4, 5! 아. 이 정도야 뭐. 껌이죠.